정의, 민주주의를 2024년 디지털 혁명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또다시 군홧발로 우리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하는 윤석열의 악마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계엄을 누가 막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았습니다. 어제 국회 앞에는 100만 명의 시민들이, 여기 특히 여기 계신 우리 10대들이 많은 아이돌 응원봉을 가지고 국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10대들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자유발언으로 오늘 모든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자유발언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매우 떨릴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권군숙님, 권군숙님, 자유발언 신청하신 권군숙님. 네, 아니요, 우리 김, 아,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윤석열 잡으러 상어가 나타났다. 하루 벌어 이틀 먹고 사는 소상공인입니다. 컵라면도 끓이는데 몇 분 걸립니까? 4분간에만 또 못한 반란군 수계의 담화를 듣고 진짜 마음에 담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또한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 부역군, 시급도 안 되는 국민의힘 작것들이 나라를 끌고 간다 합니다. 여러분 용납 되십니까? 아니요! 네, 국민의힘 저 작급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동네 구멍 가게입니까? 자, 구호에 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선창하면 호창해 주십시오. 미치광이 내란숙에 윤석열을 처단하라. 네, 지금 계속 많은 시민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편에 경찰이 안전하게 폴리스 라인을 넓혀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 편에 서 계신 분들, 오른쪽 편에 서 계신 분들 조금은 위태롭게 서 계시는데 조금 더 넓게 저 차선 바깥으로까지 가셔도 다 보이니까 저 차선 바깥으로 조금 넓게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유발언 네 분을 한 번에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영, 서민태, 김연서, 서윤희님 지금 바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 네, 지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자, 무대 올라올 동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외쳐보겠습니다. 즉각 체포, 즉각 구속, 시작! 즉각 체포, 즉각 구속! 그러면 우리 자유발언 김서영님부터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떨릴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과제 2시간 만에 끝내고 지금 막 여기 왔습니다. 어제 유튜브 라이브로 계속 방송 보면서 하도 답답해서 술을 마셨거든요. 제가 이번 연도 술을 마신 게 정말 많이 있어요. 화날 때 말고는 마시지 않는데. 그리고 어제 방송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TV 나와서 이렇게 있어주신 게 정말 너무 와 자랑스럽더라고요.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되나 싶기도 하고. 아유, 많이 떨려서. 뭔 양파마드 까도 까도 계속 뭐가 나오고 국민의힘도 양파마 까든 나오고 윤석열은 빨리
탄핵되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어제 서울에서 이제 막 이제 집회 참여했다가 지금 바로 내려왔거든요. 저는 SNS랑 이런 거로 솔직히 울산에 어린 학생들이 많이 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참여하려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젠더도 그렇고 이제 연령도도 그렇고 이제 정말 이제 가림 없이 다 많이 오신 것 같거든요. 솔직히 여기 지금 무대 서 있는 것도 엄청 감격스럽고 솔직히 감격스럽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까지 울산 시민들이 많이 모여주실 줄 몰랐습니다. 저희 한 번만 외쳐볼까요? 내란수연! 아 죄송합니다. 내란수계 윤석열 파니카라! 파니카라! 네 정말 저희 울산 정말 밝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 가방 보이십니까? 저는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쳐야 하는 14살 중학생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는 많은 학생분들이 이렇게 시험도 공부도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와주셨는데요. 국민을 등지고 국회의사당을 빠져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무시한 윤석열이 정녕 우리의 대통령입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다! 올겨울 피켓을 들어올리고 계신 여러분들의 손은 굉장히 차갑게 얼어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나긴 겨울이 지나면 언제나 봄이 오고 이 손은 녹아내리기 마련입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꽃필 저희 3, 4월의 봄을 기약하면서 싸워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민태입니다. 어제도 여기 왔는데요. 먼저 젊은 청년 학생들에게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나이 환갑이 지났고요. 박근혜 퇴진 이 자리에서 조국 통일과 평등한 세상, 지속가능한 지구 3을 제 스스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힘냅시다. 지금 이 시대를 비유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저는 한강은 아니지만요. 오랜 옛날 한반도에 윤통이라는 도둑놈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둑놈의 돈을 호시탐탐 노리는 깐죽이 한좁쌀이라는 포도대장이 살았습니다. 이 둘은 평소 악어와 악어새 관계였습니다. 윤통이라는 도둑놈이 어느 추운 겨울날 이번에 누가 봐도 입이 쩍 벌어질 만큼 크게 한탕 치다가 동네 사람들의 빗발치는 신고로 딱 걸렸어요. 할 수 없이 한 좁쌀 포도대장이 출두해서 도둑놈을 잡아보니 하하 가관이라. 어떤 넥슨을 취하다가 이 사람의 뜨꼬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포도대장 똘마니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저 돈 가지면 안 될까? 똘마니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좁쌀 똘마니들이 아이쿠 두목님, 형님 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윤통이 그 자기를 살려주는 대가로 돈을 한좁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들은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이 나쁜 윤통과 한좁쌀 너희들은 한통 속이다. 너희들은 우리들의 지킬 자격이 없는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둘을 잡아놓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호를 하겠습니다. 국민의 짐 하면 아웃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하겠습니다. 국민의 짐 아웃!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박성민. 탄핵 개제에 동의했던 서범수가 있습니다. 서범수는 미안하지만 쓸만해라고 해주십시오. 국민의힘 서범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상욱이라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잠깐 여기서 생각이 다를 텐데 김상욱은 잘했으라고 해주세요. 왜냐면 다음에 탄핵에 동의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네, 생각이 다르도록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지금 백화점 쪽에 서 계시는 분들이 조금 어린이들도 많고 해서 위험하다고 하니까 지금 경찰과 협의해서 차선을 조금 더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쪽으로 좀 많이 차선 쪽으로 많이 옮겨주십시오.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경찰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네. 어떤 비상 상황이 생기더라도 항상 국민 편에 서야 된다는 우리 응원의 박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운데 또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즉각 체포 즉각 구속 시작. 네. 우리가 12월 3일 개헌과 함께 어제 우리가 탄핵 부결이 되는 걸 보면서 울산의 국회의원들은 누가 참여했고 누가 탄핵 투표에 참여했고 누가 참여하지 않았을까 다들 궁금하셨죠? 누가 참여했습니까? 울산에? 네. 울산 북구의 윤정호 국회의원이 참여했고 와 북구 사시는 분들 와. 그다음 우리 울산 동구의 김태성 국회의원 참석했습니다. 와. 동구 와. 네. 그다음에 김상원 국회의원님이 창관을 했는데 조금 맞죠? 하지만 창관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탄핵 투표 때 꼭 다시 참가하길 바라서 꼭 탄핵에 찬성표를 찍길 바랍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김기현과 박성민 탄핵 투표 불참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김기현, 박성민, 서범수 울산에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다시 한번 울산에!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혹시나 동네에서 김기현, 박성민, 서범수를 보는 즉시 인스타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혼자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항상 좌표를 찍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렇게 추운 날 울산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낮에는 열심히 노동을 하고 밤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함께 왔습니다. 우리 노동자들 노래패가 오셨습니다. 정계조 노래패 한판 그리고 금속노조의 강철 노래패를 우리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할 줄 아는 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정말 꼰대고 아재고 이런 거밖에 안 돼서 뭔 노래 하는지도 모르는 노래를 아마 하게 될 건데요. 그리고 겁나 무겁습니다. 제가 오늘 딸내미 세븐틴 들고는 왔는데 정말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과 정말 행복하고 상식적인 세상에 살고 싶어서 지난 수십 년간 해왔던 게 하루아침에 지금 무너지고 있어서 그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함께 부르고 함께 만들어가려고 하던 세상 이렇게 만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무겁더라도 양해하시고 이런 세상 이렇게도 살아오셨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도 세븐틴. 네. 해주시고. 조금 무겁더라도 정말 가볍게 해볼 생각인데요. 좀 무겁더라도 양해하시고. 네, 준비해온 거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고 축제장에서 윤석열을 구속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음원 깡패, 음원을 씹어 먹은 듯한 예 라이브로 보여주신 우리 한평과 강철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윤석열 탄핵 울산 촛불집회에서는 1,500명의 울산 시민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두를 위해 박수! 박수!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모인 김에 앞에서부터 파도타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켓, 반짝이, 핸드폰, 후레쉬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지금 바닥에 내려놓고 앞에서부터 뒤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자 파도타기 준비됐습니까? 네! 네. 윤석열을 구속하자 하면 여러분들은 구속하자 하면서 파도타기 뒤로 가겠습니다. 자, 저 언론 혹시 찍으실 분도 올라오셔도 됩니다만 네, 여기 할까요? 네. 네! 윤석열을 구속하자! 파도타기! 네, 뒤에까지 뒤에까지 뒤에. 자,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오십시오! 다시 뒤로! 윤석열을 구속하자! 네, 뒤로 간 파도가 다시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파도 앞으로! 네, 너,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네, 오늘 이 추위, 우리의 열기로 모두 몰아내고, 추위와 함께 내란범죄 악당들도 함께 몰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단 위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화단 위에 계신 분들 그리고 백화점 쪽에 계신 분들 여기 도로 쪽으로 계속 넓히고 있으니까 조금 안전하게 오늘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도 또 자유발언인 무진장 줄을 서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올라올 때마다 큰 박수 주실 거죠? 네! 네. 10대가 또 올라오십니다. 아, 정말! 네. 역사책에서 봤던 4.19 혁명, 5.18, 87년 민주화운동, 10대, 20대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오늘의 10대들은 이후에 자녀분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오늘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큰 용기 내라고 이민식, 심영민, 유미연, 강정덕님을 이 자리에 힘차게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용기 있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험을 이틀 앞둔 울산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독서실에서 공부에 몰두하고 있어야 할 이 시간 대한민국에서 짓밟히는 민주주의를 목격하며 분노가 치밀어 올라 차마 펜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반,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죽음과 외면당한 목소리를 목격했습니까? 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본분을 저버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피를 흘려야 합니까? 권력의 본질은 국민을 섬기는 데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조롱하며 오만과 독선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8년 전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부모의 손을 잡고 바로 이곳 이 차가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 손에는 촛불을, 다른 한 손에는 진실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들고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실현과 민중의 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할 부패한 권력은 다시금 더 비열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되돌아와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분통합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멈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더 이상 설 땅을 잃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무지와 독선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바보 멍청이가 아닙니다. 학생들은 당신들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군인들은 당신들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부는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대가 어떻게 지켜낸 민주주의인지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꺾이고 지디겨지고 피를 토하며 투쟁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3.1운동의 함성, 4.19항명의 투쟁, 5.18항쟁의 피, 그리고 촛불혁명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기억의 힘은 강합니다. 민중의 연대는 뜨겁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은 명심하십시오. 국회를 둘러싼 140만 명의 외침을 무시한 채 투표권을 버리고 비열하게 도망치라고 준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국민의 한 표는 당신들이 도망칠 면죄부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라는 명령입니다. 본분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의 응원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멈추지 않고 한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정치가 썩었다고, 투표가 한번 무산됐다고 고개 돌리지 맙시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맙시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냅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역사를 잊은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한 학생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한 윤석열 정부를 즉각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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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21살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신현민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이게 대체 뭔가 싶습니다. 예? 우리가 박근혜 때도 죄송합니다. 박근혜 때 우리가 이뤄냈던 그것들은 전부 어디로 갔습니까? 한 대통령이 그걸 무차히 짓밟혔습니다. 모든 것을요. 박성민 의원, 김기현 의원, 다들 국회 말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들 자기 목숨 부지하느라고 도망쳐 숨었습니다. 저는 겁났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될 때 제가 역사책에서만 보던 그 피바람이 올까봐 저는 계속 두려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저같이 두려웠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을 보고 저도 용기를 내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이런 가사가 있어요. 촛불들이 모여 더 큰 불이 되고 태운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빛이 한 곳에 모여서 더 큰 불이 되어서 이 민주주의를, 이 시대를 밝힐 여명이 되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맞아요. 국민의힘은 우리의 당이 아닙니다. 즉각 윤석열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탄핵하고 국민의힘은 당을 해산하십시오. 윤석열은 탄핵하라.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시민들을 똑바로 보고 부지게 당장 해산하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상에서 온 유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을 세 가지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그냥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중에 웬 계엄입니까? 우리는 그냥 각자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우리나라에 내란이 일어났습니까? 반란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이상이 없고 평화로운 나라에 계엄이 웬 말입니까? 그쵸? 예, 저는 그래서 어제 서울에 가서 또 외치고 왔습니다. 윤석열 퇴진하라고. 어제 수많은 100만이 모였다 하더라고요. 그 100만 명 중에 한 명으로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 여기가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댓글녀가 되었는데요. 하루에 세 번은 꼭 댓글을 답니다. 여러분, 촛불을 들지 않을 때는 댓글이라도 달아서 자기의 의견을 꼭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땅을, 이 지구를 지키는 것은 큰 나무들이 아니다. 이 땅을 지키고 든든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작은 잡목들이며 관목들이며 작은 풀들이다. 참 우리의 잡초들이, 우리의 풀들이 이 땅을 단단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유지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이 민주의 꽃들입니다. 바로 오늘 젊은 청년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수많은 1,000명 넘은 우리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꽃 우리가 피운 오늘의 꽃이 반드시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탄핵시키고 벌을 주는 열매를 꼭 맺게 하는 민주주의의 꽃을 오늘 우리는 피우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외치겠습니다. 마지막 네 글자를 세 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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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이 많이 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우시죠? 네. 우리 시민을, 우리 국민을 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길바닥에 앉게 한 윤석열은 적극 탄핵하라! 탄핵을 넘어 구속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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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강원도 철원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을 둔 50대 가장입니다. 평범한 울산 시민으로서 가정생활 충실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다가 12월 3일 죄송합니다. 18이 나올 뻔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게 웬 말입니까? 세계 선진국을 대열에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TV를 켜보니 진짜 계엄군이 계엄 발표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회 앞에는 민주시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도 국회 앞에 있었다면 그 마음, 그 몸, 총칼에 온몸을 바쳐 막았을 거라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시민이 총을, 장갑차를 막는 동안 또 한 명, 울산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김두겸 시장은 무엇을 했는지 답해야 합니다. 아닙니까? 최근 긴급 재난 문자 등 온갖 문자를 많이 보내는데 비상계엄이라는 이 중체대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김두겸은 단 한마디 말 한마디 없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상민 장관이 울산에 있었습니다.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긴급히 오후 5시경 서울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김두겸 시장은 이 모든 상황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울산 시민을 지키지 않습니까? 자기의 안위만 바라보고 온갖 행정 돈벌 국리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불상을 세우겠다는 등 태화강에 뭐 세계적 오페라 하우스를 짓겠다는 등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유치찬란한 계획들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 있죠. 이미 철회는 했지만 지하에 계신 정주영 회장님이 울고 갈 재벌 흉상 짓겠다고 해서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못지않게 우리 김두겸 시장도 못난 사람 중에 못난 사람이라 자신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의 나라입니다.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행정, 입법, 사법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0월 3일 윤은 무참히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우린 그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순간 알았습니다. 맞죠? 하지만 그가 진짜 왕이 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동훈과 한덕수 총리가 뭐라 발표했습니까? 본인들이 이 정권을 잘 유지하겠다 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이 정권을 맡겼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맡긴 사람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데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헌법을 또다시 유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즉각 사퇴하고 한동훈은 국민 앞에 속고대죄해야 할 위인들입니다. 어디서 감히 국정을 논하겠다 말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은 구속하고 한동훈도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이 뜨거운 열기 식혀지면 안 됩니다. 윤석열이 탄핵 구속에 이르기까지 울산 시민의 염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이 한몸 끝까지 불사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군대에 보낸 부모님 내 자리 계시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군대에 있는 사람. 네. 친구가 군대에 있는 사람. 네. 저도 사실은 저희 아들이 해병대 1사단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해병이 순직하던 그날 군대에 있던 우리 아들 정말 남의 일 같지 않게 너무나 힘들어했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으시죠? 네. 자, 이럴 때 한 번 더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즉각 탄핵 즉각 체포 시작! 즉각 탄핵 즉각 체포 즉각 탄핵 즉각 체포 즉각 탄핵 즉각 체포. 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때문에 윤씨 가지신 분, 윤씨, 성이 윤씨인 분들이 가훈의 먹칠을 하더니 오늘 아침에 한덕수, 한동훈 미친놈들이 한씨 가문에 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한씨 손 들어보세요. 네, 한씨들을 들고 일어나셔서 한씨 가문에 먹칠하지 말라고 두 명의 이름 성을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서를 짓밟고 질서를 우습게 하는 자들이, 권한도 없는 자들이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다 함께 외쳐봅시다. 네가 뭔데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하냐? 한동훈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네, 자, 이 뜨거운 얘기를 계엄선언 이후 계속
공연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노동문의 창작단 가자의 공연을 힘차게 모시겠습니다. 세력들은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저 윤석열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쳐주셨습니다. 지금 화단과 백화점 쪽에 위태롭게 서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이동하셔서 도로가 쪽으로 가셔서 안전하게 오늘 대회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민대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핫팩을 나눔해주신 분도 계셨고 오늘 우리 청소년들은 5시부터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자체로 또 열심히 연설을 했었습니다. 맞죠? 자, 우리 청소년들을 보시고 또 감동받으신 어른께서 여러분들 청소년용
만 19세 이하에게만 지급하는 커피를 100개 후원을 해주고 또 가셨습니다. 네, 커피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10대 손들어 주시고 마음만 10대 안 됩니다. 네, 몸이 10대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노동문예 창작단 가자가 있습니다. 오늘 자유발언을 많이 받았는데요. 내일 또 이 시간 6시에 이 자리에서 시민대회가 있는데 꼭 발언이 아니어도 악기 연주, 노래, 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기로 윤석열 탄핵에 자유롭게 재능을 기부해 주시면 멋진 무대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우시죠? 안 춥죠? 안 춥죠? 네, 안 추워, 안 추워. 예. 네. 자, 그러면 이 울산 시민대회는 울산 지역의 40여 개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퇴진 울산 운동본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지역의 야당 5개 야당, 노동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국민의힘이 성공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정치로 정치에 대한 혐오를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로운 5개 야당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노동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을 대표해서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선호 시당위원장님 모시고 지금 탄핵과 관련한 국회 상황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 이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2년에 한 번밖에 안 입는 패딩을 입었습니다. 불길한 내감은 언제나 들리지 않죠. 우리가 시작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올 겨울을 정말 추운 겨울이 될 것이다. 모든 당원들 패딩 준비해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 패딩 입고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192석이 아니라 200석만 확보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차디찬 아스팔트에 나와 있겠습니까? 좀 더 야호당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3박 4일 동안 국회 안에 또 진입할 줄 몰라서 국회 안에서 지키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려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탄핵안을 접수해서 14일날 또 탄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탄핵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무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분 계시죠? 네 분이 맞습니까? 네 명입니다. 네 명. 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전화하는 게 문제가 안 되죠? 주권자로서 꼭 탄핵에 동참하라고 전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전화 안 받으면 문자라도 보내주십시오. 우리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꼭 전해주십시오. 자, 오늘 아침에
한동훈과 국무총리가 질서 있는 대진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질서 있는 대진은 하야와 탄핵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이 또한 내란 업무입니다. 맞습니까? 반드시 이 업무를 제거하고 우리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목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윤석열과 이 작당들을 반드시 구속시켜서 처단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처단이라고 했죠. 다시는 이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윤석열을 처단하고 이 내란범들을 반드시 사법으로 맞장 끝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아픈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통진당이 해산됐죠.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더 큰 범죄를 저질렀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합니까? 안 돼야 합니까? 국민의힘이 해산되는 그날까지 더불어민주당도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우리 야당들이 다시 한번 탄핵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다들 들으셨죠? 네. 예. 다가오는 토요일에 다시 한번 2차 탄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지켜내는 민주주의, 우리의 국회가 어떻게 나올지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 정말 탄핵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울산 민예총회 최병혜님께서 지금의 시국을 글 낭송으로 대신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민예총 소속이면서 울산 작가회의 최병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있습니다. 촛불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롭게 10대, 20대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응원봉입니다. 제시는 촛불들이 응원봉에게 보낸 민주구애의 시입니다. 제목은 오늘부터 1일입니다. 오늘부터 1일. 꼰대 아저씨들의 촛불이 MZ세대 응원봉과 거리에서 만났다.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이명박거래도 몰아낸 그 촛불. 잠시 방심한 사이 독붓으로 피어난 윤건희의 국정농단, 끝내 한밤에 펼친 친위 쿠데타 내란. 촛불들 무거운 발길로 다시 거리에 나서는데 기다린 듯 우군처럼 몰려든 MZ세대의 응원봉. 촛불의 아침이슬 뒤에 MZ노래 다시 만난 세계. 촛불의 바위처럼 뒤에 MZ노래 질풍노도. MZ세대의 신상노래가 해묵은 촛불에 새 에너지를 마구 들이붓는다. 낡은 촛불은 어깨에 들썩들썩 생기가 돌고 MZ세대는 목소리에 진중한 무게가 실려 둘이 만나니 윤건희 퇴진의 강력한 태풍. 손잡고 민주를 함께 밝혀가는
이 광장에서 촛불과 응원봉, 우린 오늘부터 1위다. 국정농단과 내란 쿠데타를 휘날려버릴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응원봉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윤태진 아 김민수표 윤태진 아 김민수표 자 준비됐습니까? 네 아파트는 누구 겁니까? 윤수일입니까? 분명히 만들어냅시다. 합창 시작!
감사합니다. 좀, 예, 와. 어, 이제 자꾸 내 눈에 NCT밖에 안 보이네. 큰일 났네. 어, 에스파 왔습니까? 에스파? 네. 뉴진스 아까 왔었죠? 네. 아이브 왔습니까? BTS 왔습니까? 아미방! 아까 아미방 봤습니다. 어, 예, 저기 아미방. 예, 봤습니다. 아, 동방신기! 예, 아까 레드벨벳도 봤습니다. 제가. 응원봉. 예, 맞죠? GOD 왔죠? 네, 내 사랑 GOD. 자, 그러면 또 바로 이어서 자유발언입니다. 우리 정말 오늘 큰 결심하고 나오신 자유발언자입니다. 우리 12세의 우리 청소년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건우, 조재현, 정가은, 한지우님 네 분의 자유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임건우라고 합니다. 저도 앞에 분들처럼 한 말씀 올리려고 하는데요. 잘 들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1980년 계엄령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피로 물든 태극기는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태극기가 없어지려고 합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모두가 참여해 만든 태극기를 없애려고 하는 악마 윤석열을 꼭 탄핵시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악마 윤석열이라고 말하면은 여러분은 탄핵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악마 윤석열을 탄핵하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도 아까 나왔던 분들처럼 원래 해야 됐던 고등학교 선행을 때려치고 이 자리로 나온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될 학생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정부에게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치에 관심 가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 이렇게 정치를 뭐 국밥 말아듯이 말아먹고 우리 먹으면 관심을 가지 말라는 겁니까? 내 솔직히 말하면 내가 당신보다도 잘할 것 같으냐? 그리고 대통령은 뭘 잘, 뭔 구두까지 하지만 저렇게 멍청합니까? 차라리 그렇게 심술을 해가지고 다시 하고 싶지요. 차라리 할 거면 유치원 선생까지 하고 싶지요. 사람이 인성도 안 돼 있고 사람도 안 돼 있고 뭣도 아닌데 어떻게 대통령을 합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자리를 내주신 이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윤석열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처음부터 시작해라라고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기회를 두고 싶지 않지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윤석열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체포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윤석열을 안녕하세요. 울산에 보잘것없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학교 저 울산 외국어 고등학교 기숙사 회장과 저기 학생 회장까지 곳곳에 우리 울산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와있습니다.
어찌 법조인 출신이라는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라는 당대표가 아까 발언한 우리 권 후보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어찌 월급을 1,000만 원대로 받아먹으면서 초등학생보다 못합니까? 내가 해도 그것보다 잘하겠다 이 똥처먹을 것들아. 여러분 하늘에 보십시오. 밤이 되니 춥고 어두운 겨울밤입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은 환하고 밝습니다. 우리의 결연한 의지와 촛불로 이 춥고 어두운 겨울밤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국힘 타도 외치면 독재 철폐 외쳐주십시오. 국힘 타도! 독재 철폐! 국힘 타도! 독재 철폐! 국힘 타도! 독재 철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6살 학생입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울산 시민분들 중 저와 같은 학생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전 이번 1년 동안 학생 대표로서 학생들의 의견을 어른들께 전달하고 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생들을 대표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그런 1년 중 마지막 달인 12월 달은 저와 같은 학생들이 가장 오랫동안 뉴스를 챙겨보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 달입니다. 학교에서 사회 수업 시간에 배우던 비상계엄을 학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은 국가 위급 상황에 선포해야 된다는 하며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 위급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많은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일들은 43년 만에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실제로 겪고 있습니다. 빠른 행동으로 계엄이 하루로 끝났기에 과거의 참혹한 역사보다는 수월한 시민이라는 것을 학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참혹한 역사를 만들어 나간 시민 영웅들을 학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학생들은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지킨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저희 학생들이 지켜내고자 합니다. 많은 울산 시민들이 모여 외치는 윤석열 탄핵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간곡한 외침입니다. 윤석열이 탄핵되며 날렵범으로 법적 심판을 받는 날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 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그런 뺀법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동원할 경우에만 크게 비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번 해본, 한번 아이디어 차원을 떠올려본 얘기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결정된 당론은 탄핵안에 반대한 바입니다. 첫 번째 범죄가 부당한 군대를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윤석열의 하야이며, 당신들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따랐다.
질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두 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입니다.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가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9시 20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투표 불성립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않도록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개개인의 의사 표현을 저희가 방해한 저희 당이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아시는 것처럼 일부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기도 했고 지금도 얼마든지 간다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탄핵이 가져올 국정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상태에서 탄핵 표결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저희 양의 당론입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바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패한 대한민국을 바꿔갑시다!
거 외쳐줄게. 외쳐주세요. 하려면 지금밖에 없다. 하리! 하려면 지금밖에 없다. 하리! 하려면 지금밖에 없다. 하리!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도 자기들밖에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마음 아팠는데 오늘 그런 걱정은 묻어두고 돌아가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보고 갑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 말씀하셨던 분들과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법률이나 헌법에도 권력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은 단 이 문장뿐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권력은 없으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라고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인인 우리가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춥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이기에 이러한 고통을 이겨내고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힘당 해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야 정당 관계자들도 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집권 여당이 될 것이고 정치를 계속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인들의 분노 보시고 공익의 자리를 사익으로 치부하지 않고 사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 올바른 정치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뽑읍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 뒤에서 저 참사한테 계려고 거기 그 경비 주임하고 총괄을 맡고 있는 82년생 개띠 윤석열 나이로 42살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한번 여기 발언대에 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얘기가 배신자였잖아요. 문재인 검찰총장이었는데 그게 넘어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제가 울산 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지인척들 다 빨간당 찍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찍었고. 근데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로 제가 이제 좀 전향을 했는데 지금 아버지가 알면은 저를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막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좀 몰래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이름 또 김아무개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요게 지금 윤석열이 하사한 그런 그 유공자 아버지가 일단 저기 월남천전 유공자인데 좀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상인 군인 돼서 좀 본처에서 좀 많이 타먹어요. 그래서 요게 나왔는데 오늘 딱 오는데 이게 아버지가 이거 걸고 안 입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훔쳐 입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수가 있잖아요. 사실 요 김기현 여기가 지금 김기현 당대표 그 지역구잖아요. 전 남구갑이거든요. 그 이번에 그 탄핵 찬성한 분은 남구갑이라 가지고 좀 고맙던데 전 그분 안 찍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 보수가 김기현 씨도 저기 KTX에 거기 땅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왜 조사 안 해요, 이거? 예? 네? 이거 완전 도둑놈이에요, 저분. 지금은 안 돼요, 진짜. 아, 근데 솔직히 여기는 희망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안 그러면 있잖아요. 한 10년 지나면은 여기가 민주당의 성지가 될 수도 있는데, 저 절대 안 변합니다. 이거 다섯 명 지금 부족하잖아요. 이 다섯 명이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사람 다섯 명이 안 나올 텐데 아주 사실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예. 아 그래서 저는 근데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한 100명도 안 모였었어요 그때. 그때 조금 초라했는데 지금 많이 모인 거 보니까
왠지 느낌에 한 1년 지나면은 1년 내내 이거 할 것 같아요. 정족수가 5명 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니까 제가 그 뭐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갈게요. 네.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예, 저희가, 부모님과 인연을 끊으라고 이 자리에 올라오라고 하신 건 아니지만, 예, 우리 부모님들도 또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쵸? 예. 더 이상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도록 좋은 길로 인도해서 정말 더 좋은 사회 우리에게 물려달라고 부모님께 많이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자유발언은 모두가 끝났습니다. 오늘 오전 뉴스 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했던 인물 누구입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비상계엄 며칠 전에 북에서 보낸 오물풍선 겨냥해서 북으로 원점 타격해서 국지전 만들어서 한반도에 전쟁을 만들어서 진짜 비상계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사고쳤던 인물 맞죠? 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오늘 아침에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출석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핸드폰의 자료들 다 삭제해서 텔레그램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면서 비상계엄 당시 주고받았던 대화 모두 삭제하고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을 농락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검찰로 들어간 이 김용현 또다시 국민을 농락하는 이런 잘못을 우린 또다시 두 눈 뜨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함께 외쳐봅시다. 내란죄 최고형으로 김용현을 심판하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이제 찌뿌둥하시죠?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영차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네. 자, 마지막 구호입니다, 여러분. 목이 터져라 외치고, 내일 또 이 자리 6시에서는 무대가 더 뒤로 물러가고,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넓은 공간, 다시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메꿔줄 수 있으시죠? 네! 네,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계획, 내란 범죄,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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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공범, 국민의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우리 살기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 꺼져줘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밟아가야 메리 크리스마스. 군침당 해체야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당장 탄핵해. 윤석열 꺼져줘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밟아가야 메리 크리스마스. 군침당 해체야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당장 탄핵해. 탄핵이 답이다. 아니야, 아니야.